지금 화면을 보실 때 세 가지 의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DX 셀러스 로그 아머 UMP가 있고 DX 셀러스 로그 아머 SSE 12B 바디 슬라이드 위즈 피직스가 있고 DX 셀러스 로그 아머 12B 3BA 바디 슬라이드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의상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상이에요. 셀러스 로그 아머라는 의상이죠. 자, 오리지널 모드는 DX 셀러스 UMP로 UMP 바디를 지원하는 의상으로 물리가 적용되지 않은 의상입니다. 그 다음 DX 셀러스 로그 아머 SSE 12B 바디 슬라이드 위스 피직스는 이 오리지널 DX 셀러스를 변형시켜서 12B 버전으로 바꾸고 물리까지 적용한 버전입니다. 이 12B 바디 슬라이드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선 오리지널 UMP 버전을 사전 모드로 깔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3BA 버전은 DX 셀러스 12B 바디 슬라이드 버전을 변형시켜서 3BA 버전으로 바꾼 것으로 UMP 버전과 12B 버전 두 가지 모두가 사전 모드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딸기가 밋밋해서 딸기 쉐이크를 먹으려면 딸기가 필요하고 그 딸기 쉐이크를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딸기와 딸기 쉐이크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강의 진도상 12B를 사용하고 있으니 딸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딸기 쉐이크나 딸기 쉐이크를 얼린 아이스크림 중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BA를 깐 사람들이니 그냥 3BA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굳이 두 번째 버전을 깔 이유가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3BA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CBPC를 지원하든 HETSMP를 지원하든 우리는 어느 것을 받아도 물리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3BA는 HETSMP 플러스 CBPC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받아도 흔들리는 효과는 가져올 수가 있죠. 단, 반쪽짜리 물리가 되겠죠. 따라서 DX 셀러스 로그 아머 12B 바디 슬라이드 위드 피직스 버전을 받게 되면 HETSMP를 지원하지 않고 CBPC만 지원하기 때문에 CBPC 느낌의 물리 흔들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3BA의 의상 업그레이드까지를 경험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의 링크는 설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모드를 살펴보면 바디 슬라이드는 이미 받은 상태고요. 12B, 3BBB 이게 뭐지? 하고 새 탭에서 열어보면 아, 3BA 이미 설치가 된 물리 모드죠. 모더들이 사전 모드를 적을 때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적는 경향이 있는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탭으로 열어보면 대충 무슨 모드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글씨만 보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 밑에 DX 셀러스 SSE 12B 바디 슬라이드 물리 포함 버전과 그 밑에 UMP 버전은 둘 다 사전 모드로 받아만 주면 됩니다. 일단 하단의 설명을 읽어보면 UMP 버전의 플러그인은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사전 모드로 설치할 때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UMP 버전의 요구사항을 보면 레이스 메뉴와 하이힐, XP32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설명의 옆에 보면 옵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사전 모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XP32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데다가 레이스 메뉴 하이힐은 꼭 레이스 메뉴 하이힐이 아니더라도 레이지힐 같은 대체 모드로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ECE를 사용하실 분들은 무시해도 되는 옵션입니다. 모드 관리자 다운로드로 다운받고 설치를 해봅니다. 녹색이 잘 뜨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설정해주고 리스트에서 ESP 파일은 해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 체크해보면 해제를 했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전 모드인 12B 바디 슬라이드 버전을 보면 사전 모드에 다른 건 다 받아져 있고 레이지 툴과 레이스 메뉴 하이힐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드의 역할은 구두처럼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 지면과의 높낮이가 달라져 발생하는 발의 땅속의 처박힘이나 공중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저는 레이지 툴을 받아보도록 하죠. 레이지 툴의 특이점은 내가 해놓은 설정을 다른 새 캐릭터에도 적용을 하려면 파피루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만 받으시고 어차피 새 캐릭터를 한다 해도 설정 자체가 간편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운로드 목록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레이즈 힐 부분이고요. 레이즈 힐만 다운받고 사전 모드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사전 모드를 우리는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 모드에 있는 것 중 안 받은 것이 있다면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12B 바디 슬라이드 버전의 도둑 의상을 다운해서 설치해줍니다.
역시 이름은 보기 편하게 바꾸고 이로써 모든 사전 모드가 다 받아졌기 때문에 3BA 버전의 의상을 받도록 하죠. 참고로 3BA 버전의 의상은 자료 구조를 보면 모두 바디 슬라이드 파일 뿐입니다. ESP 파일이 없죠? 그 이유는 12B 바디 슬라이드 버전의 ESP를 활용하여 바디 슬라이드 파일만 변경한 모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UMP 버전의 ESP는 해제해도 12B 버전의 ESP는 해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3BA 버전도 마저 설치하고 루스로 한번 정렬을 해준 다음 바디 슬라이드를 바로 열어줍니다. 저번 시간에 3BA로 배치 빌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빌드는 할 필요가 없고 배치 빌드 버튼만 바로 눌러줍니다. 리스트에서 새로 추가된 도둑 의상들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다음을 눌러 배치 빌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잘 흔들리는데 뭔가 CBPC 같네요, 느낌이. 키패드에 플러스를 눌러보니 이제야 SMP 버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잘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3BA 버전의 의상을 바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다룬 3BBB에서 꺼내온 아이템들을 확인할 시간이군요.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B?